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죠. 일관성 문제, 교육형증직에서 나왔던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주어진 문장에 따라서 ABC를 맞추는 수능 형태와 비슷한 거네, 그죠? 수능 형태와 비슷한. 근데 딱 보시면은, 또 뭐냐면, 좀 수능 형태와 비슷하지만, 옛날식 수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제가 왜 옛날식 수능이냐 하면, 최근에 나오는 수능 문제에서는 이 연결을 잘 주지가 않습니다. 연결을.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요 문제는 좀 옛날식 수능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연결을 줬고, 이 연결을 가지고 풀면은 쉽게 풀릴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연결. 그래서 최근에 수능에서는 뭐다? 연결과 잘 생각되어 있는데, 요건 그죠? 2016년 교육행정 문제에서는 연결을 줬네요. 그죠?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과 우리의 큰 힌트를 주는 건지를. 자, 우리가 말할 때 정치적인 조직, 그죠? 특정한 문화 시스템을 우리는 빈번하게, 그죠? 남겨진다. 인상을 가지고. 어떤 인상입니까? 정치적 경계선은, 그리고 문화적 경계선은 뭐하다? 같다. 같다. 정치적 경계선과 문화적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들이 뭐하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같다는 인상으로 남겨지네요. 그죠? 같다. 뭐, 같다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다로 남겨지는구나. 그죠? 됐습니다. 그러므로, 용어, 뭐, 시, 코만치라는 용어는 언급한다. 그죠? 사람들을. 공통의 언어와, 그죠?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결코 묶이지 않네요. 그죠? 순행하도록. 공통의 정치적인 활동에는. 여기는 같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다르다죠. 지금 여기는 같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다가 나왔는데, 그죠? 같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르다가 나왔네요. 그 다음, 경계는, 정치적 경계는, 혹은 정치적으로 조직되어진 단위인 정치 경계는, 뭐하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응할 수가 있고, 경계와, 특정한 방식의 삶, 문학의 내기, 그죠? 이 삶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할 수도 있다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뭡니까, 지금? 같다고 나왔죠? 여기는 다르다고 나왔어요. 여기 뭐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럼 어느 게 먼저 와야 되겠어요? 얘가 오고 얘가 와야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르다. 이렇게 놓고 바탕으로 놓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죠? 무슨 대평원의 코만치들은 공유한다. 공통의 언어와 그 관습과 그리고 인종적인 정체성을. 그러나, 그죠? 정치적으로 그들은 결코 조직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지역. 그건 뭐다?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B가 먼저 와야 되겠네. 그죠? B가 먼저 와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 C하고 A를 봤을 때, 어느 게 먼저 와야 돼요? 그죠? C하고 A 봤는데. 그렇죠? 다를 수도 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죠?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연결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풀면 처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이렇고 여기 줄여서 이 코만치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C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한 문제 더 나왔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그죠? 문장 삽입이다, 그죠? 문장 삽입. 요 주어진 이 문장이 요 글의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이냐를 파악하는 문제다, 그죠? 자, 보도록 해봅시다. 요소들은 분명하다, 그죠? 어디에서? 기술에서. 왜냐하면, 가장 대부분의 기술적인 진보는, 그죠? 뭐 한다? 결과다. 무엇을? 그러한 조합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러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그러한 그 재조합. 그러한 재조합. 그죠? 이 재조합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재조합 뒤에 뭐가 나온다? 이 문장이 들어가겠죠. 무슨 다시 결합되는 게 나와야지. 그런 재조합의 결과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혁신은, 그죠? Maybe, 어떤 것일 것이다. 뭐로부터? 그죠? 새로운, 종교적인 믿음에서, 그죠? 뭐, 어디까지? 기술적인 변화까지. 내부적으로 생산되어지는, 뭐로부터? 멤버들에 의해서, 사회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어떤 것을, 그들이 하는 것을, 그리고 방법을, 그들이 그것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변화는 사소하다. 그죠? 인식되지 못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이다. 말하는 데 있어서, 그죠? 신화를. 사람들은, 그죠? 삭제한다. 몇몇 부분을 뭘 가지고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하면서 무엇을 당 어떤 것은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어떤 것은 더 예쁘게 더 꾸민다 이 말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개인들은 입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머리카락, 그들의 헤어스타일 어떻게 한다? 다르게
혹은 그림을 그린다. 그들의 얼굴을 화장을 한다는 거죠. 얼굴을 꾸미는 거죠.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부분의 혁신들은 구성되어져 있다. 재조합으로 두 개 혹은 더 많은 존재하는 생각을 혹은 물체의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뭐 나왔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재조합이 나왔죠. 이 말 뒤에 이 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뒤에 있는 번호는 하나밖에 없네. 답은 뭐가 된다?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요 지식어를 가지고 찾는 문제였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하시면 이런 문제를 어찌 보면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